못난 남편의 구한 똑똑한 아내. 조선 숙종 시대의 한양 다락골에 이춘풍이라는 선비가 살았어요. 춘풍의 아버지는 소문난 부자인데다 자식이라고는 오죽 그뿐이어서 춘풍은 남부러울 것 없는 호사를 누리며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해 춘풍의 부모가 함께 세상을 떠나자 외아들이었던 춘풍은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데다 타이르는 부모조차 없으니 춘풍은 술과 기생에 정신이 팔려 돈을 물쓰듯이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춘풍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주위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도리질을 해댔지요. 저렇게 흥청망청 쓰다간 거지 꼴대기 십상이지. 부러운 것 없이 자라서 돈 귀한 줄 모르는구먼.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춘풍은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쓰고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어요. 춘풍의 아내 김씨 부인은 남편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간곡히 말했어요. 서방님, 남자로 태어나 학문에 힘써 이름을 떨치지 못할 터면 농사라도 지어 가족들을 굶기지 말고 자식을 잘 키우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억만금이었건만 술과 기생에 팔려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부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기로 하옵소서. 춘풍이 듣고 보니 과연 아내의 말이 100번 옳은지라 모처럼 큰맘 먹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알겠소. 그동안 보낸 세월이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소. 이제부터 이 집안의 가장은 부인이오. 부디 우리 식구들 밥이나 굶지 않게 살림 좀 꾸려보구려. 김씨 부인은 이때다 싶어 춘풍에게 백지 한 장을 들이밀었어요. 서방님, 지금 먹은 마음 절대 변하지 마옵소서. 그리 한단 뜻으로 서약서를 한장 서주시옵소서. 춘풍은 김씨 부인이 준 백지를 채워 나갔어요. 나 이춘풍은 지난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바, 지금부터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인에게 넘기고 본인은 한 푼도 욕심내지 않을 것을 약속하노라. 이춘풍. 그날부터 김씨 부인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어요. 마침 김씨의 바느질 솜씨가 남달라 일감은 늘 넉넉했지요. 부잣집 마님에서 하루아침에 싹 바느질꾼이 된 처지였지만 돈 되는 일이라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에 몇 년이 지나자 제법 재산을 늘렸어요. 살기가 넉넉해지자 춘풍은 또 돈을 물쓰듯이 하는 옛날의 병이 도지고 말았어요. 결국 춘풍은 부인과 의논도 없이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려와 말했지요. 부인, 사내 대장부가 부인이 불린 재산으로 먹고 사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소.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 있는데 실은 평양에 가서 장사를 좀 하고 싶소. 미처는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렸으니 걱정이랑 마시오. 춘풍의 말에 김씨 부인은 까무러치듯 놀라 말렸어요. 서방님, 일생에 돈이라고는 벌어본 일 없는 분이 무슨 장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평양이란 곳은 눈을 떠도 코베어 가는 세상이라고 합디다. 살림이 부족하면 제가 더벌 것이니 부디 일을 벌릴 생각은 마옵소서. 전에 제게 하신 서약을 잊었단 말입니까? 춘풍은 김씨 부인의 말은 아랑곳 않고 불같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러 떠나는 길에 어찌 계집이 이렇게 잔말이 많단 말이오. 썩 비키소시오. 결국 춘풍은 집안의 재산까지 몽땅 털어
평양 장사길에 올랐어요. 양손 가득 돈을 들고 부인의 곁을 떠난 춘풍은 기고만장하여 여행길에 이미 돈을 물쓰듯이 하고 다녔지요. 그러한 지 얼마 뒤 드디어 평양에 닿으니 과연 들은 대로 평양이라는 도시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별천지였어요. 한편 평양에는 추월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는데 미모와 재주가 어찌나 뛰어난지 평양을 거쳐간 선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추월을 만나고 싶어 어쩔 줄 몰랐지요. 추월도 이런 남자들의 마음을 아는지라 그 콧대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던 중 한양에서 수천 냥을 가지고 온 이춘풍이라는 자가 평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평소 사치가 심한 추월은 춘풍을 유혹해 제 욕심을 채우기로 마음먹었지요. 추월은 춘풍이 지나가는 때를 엿보고 있다가 화려하게 꾸미고 춘풍에게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보냈어요. 춘풍은 천하일색 추월이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짓자 그대로 넋이 나갔어요. 평양의 추월이 선녀처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헛말은 아니로고? 춘풍은 추월이 이끄는 대로 추월의 집에 들었지요. 한눈에 보아도 집안 살림과 술상 차림이 진기한 것 투성이었어요. 이때부터 춘풍은 추월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진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추월 또한 그런 춘풍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온갖 값비싼 보물들을 원없이 사달라고 했지요. 춘풍이 추월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진 돈이 바닥날 때까지 쓰고 또 쓰니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춘풍이 빈털터리가 되자 추월은 한순간에 태도를 싹 바꾸었어요. 추월이 춘풍에게 하는 구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결국에는 춘풍에게 돈 몇 푼을 내던지며 차갑게 내쫓기에 이르렀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으니 이 돈 갖다 노잣돈에나 보태시오. 춘풍은 추월의 마음을 돌리려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추월의 마음은 얼음장같이 변해 있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지꼴이 되어버린 춘풍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지요. 이꼴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고 여기서 머물자니 추월의 재물 욕심을 당할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생각다 못한 춘풍은 있는 체면 없는 체면 다 버리고 추월에게 간곡히 청했어요. 여보게 추월, 우리가 그동안 쌓은 정이 얼마인가? 내 자네 집 일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부디 옛정을 생각해서 내치지만 말게. 일꾼을 하겠다는 자가 어찌 감히 주인집 마님에게 하게라고 한단 말이냐? 네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게로구나. 추월의 매몰참에 춘풍은 쫓겨나지 않으려 허리를 굽실거리며 다른 하인들과 똑같이 지내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한편 한양에서 춘풍의 소식을 전해들은 김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그렇게도 말렸건만 또다시 옛병이 도졌구나.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평생토록 이게 무슨 마음고생이란 말인고. 김씨 부인은 여자에 빠져 망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꿰어 제 욕심만 채우는 추월을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근심에 잠겼어요. 때마침 김씨 부인은 뒷집에 사는 김참판이 감사자리에 올라 평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씨 부인은 평양 감사로 가는 김참판에게 부탁해서 김씨 부인의 오빠 몫으로 벼슬 자리를 하나 얻었어요. 그러나 오빠 몫으로 얻은 회계 비장 벼슬 자리는 실은 김씨 부인 자신이 평양에 가기 위함이었지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평양감사의 곁에서 열심히 나란 일을 하던 김씨 부인은 드디어 추월의 집에 갈 기회를 잡았어요. 추월의 집에 5년 만에 마주치게 된 춘풍은 그 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그러나 김씨 부인의 이러한 속내를 알리 없는 추월은 이번에는 남자로 변장한 김씨 부인을 꾀기 위해 가진 교태를 다 떨었어요. 김씨 부인의 마음은 추월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했어요. 네, 너에게 반드시 하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김씨 부인은 춘풍에게 다가가 짐짓 모른 채 하고 물었어요. 듣자 하니 이곳에 이춘풍이라는 자가 있다던데. 소인이 이춘풍이온데. 춘풍은 부인을 눈앞에 두고도 그가 여자인 줄 모르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답했어요. 그래, 네가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려다가 몇 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갖고 있는 그 이춘풍이 맞단 말이렸다. 김씨 부인이 사람을 시켜 춘풍에게 곤장을 치게 하니 춘풍의 입에서는 저절로 신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김씨 부인이 다그쳤어요. 바른 대로 말해라. 2,000냥을 가져다가 모두 어디에 쓰고 이렇게 거짓꼴이 된 것이냐.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에 와서 한 것이라고는 추월의 선물을 사준 것뿐이옵니다. 하늘에 맹세코 달리 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사옵니다. 김씨 부인이 이번에는 추월을 불러 모진매를 내리쳤어요. 벼랑간 떨어진 불호령이 춘풍의 돈 때문인 것을 알게 된 추월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이 춘풍의 돈을 전부 다시 돌려주겠나이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소서. 추월은 춘풍에게 뜯어낸 돈은 물론 그 밖의 돈까지 싹싹 긁어모아 5,000냥을 춘풍에게 주었어요. 호조에서 빌린 돈은 물론 더물어 더 많은 돈을 얻은 춘풍은 마치 자신이 장사를 잘해 돈을 번 양 위풍당당하게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미리 집에 와 있던 김씨 부인은 모르는 체하고 춘풍을 위해 술상을 차려 반겼어요. 춘풍은 부인이 자신의 지난날을 해결해 준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반찬이 시원찮다는 둥 술맛이 별로라는 둥 공연한 트집을 잡으며 부인을 나무랐지요.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에게 대접이 이게 뭐요? 평양에서 돈 벌던 그때가 좋았지. 그렇고 말고. 아무래도 내가 다시 평양으로 가야겠군 그려. 김씨 부인은 춘풍의 거드름을 보고 살며시 물러나와 다시 남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춘풍의 집 앞에 섰지요. 춘풍이 있느냐? 춘풍이 귀에 익은 목소리에 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곳에 평양에서 자신을 벌하고 살려준 회계비장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춘풍은 서둘러 회계비장을 집에 드리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춘풍의 대접에 회계비장이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평양 추월이 집에서 너를 봤을 때는 거지가 따로 없더구나. 이제야 사람 꼴이 되었구나. 그때 내가 받아준 돈은 잘 가지고 왔느냐? 춘풍은 혹여 부인이 들을까 싶어 안절부절 못하였으나 감히 회계비장의 말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오는 길에 술을 좀 마셨더니 속이 거북하구나. 내 오늘은 여기서 묵고 가야겠다. 그러고는 각각 도포를 벗으니 춘풍이 이제까지 회계비장인 줄 알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김씨 부인이었어요. 아니, 부인이 어찌? 그제야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춘풍은 후회와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몰랐어요. 부인의 현명함도 모르고
내가 정말 헛되이 살았소. 이제부터라도 듬직한 가장이 될 것이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그 뒤로 춘풍은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